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변 저항은 기본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생긴 전자 소자인데요. 기본 일반적인 저항 같은 경우에는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전이차계, 즉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 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노브를 움직였을 때 저항값을 특정 범위에서 변경시킬 수 있는 게 가변 저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변 저항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가변 저항의 P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고요. 맨 끝에 있는 라인이 전원과 그라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라인을 통해서 신호, 즉 저항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되어 있고요. 와이퍼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노브를 움직이면 저항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즉, 저항값을 변경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한번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가변 저항을 구성하는 회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보드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에다가 가변 저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가변 저항 위아래가 터미널 1과 터미널 3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와이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1과 터미널 3을 전원과 그라운드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1을 전원 부분이 5V로 연결시켜 보고요. 와이어 선도 빨간색으로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도 연결을 시키고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와이어 부분은 아날로그 인풋을 통해서 값을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이어주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통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핀 모드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셔도 되고요. 근데 입력받은 값을 따로 출력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가변 저항의 값을 읽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비긴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호 레이트를 가장 많이 쓰는 9600으로 초기화를 하고 루프 함수에서도 입력 값을 가져오기 위한 변수,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A0, 지금 현재 A0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0라는 값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날로그 인풋 같은 경우에는 앞에 A를 더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동작하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딜레이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값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범위는 0부터
1023까지 표현이 됩니다. 이 이유는 아날로그 입력이 10비트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CC에서 레퍼런스를 참조하고요. 여기서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살펴보면 10비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10비트는 다시 표현을 하면 2의 10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24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0을 포함했기 때문에 0부터 1023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노브가 위에 있을 때 1023의 값을 가지고 노브가 아래에 있을 때 0의 값을 가지는데 이때 전원하고 그라운드 스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원을 아래쪽에다가 연결시키고요. 그라운드를 위쪽에다 연결시켜보겠습니다. 저항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LED와 다르게 이렇게 전원하고 그라운드 위치를 변경시켜도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아래에 있을 때 최대값인 1023이 되고 위로 노브를 옮기게 되면 0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임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변 저항을 통해서 데이터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항은 일반 저항과 마찬가지로 가변 저항도 단위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kΩ이나 100kΩ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서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10비트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0에서 1023까지 그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값을 다른 값으로 치환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도 있는데요.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레퍼런스를 통해서 함수 부분 중에서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map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법의 구조를 보시면 map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총 5개의 변수가 사용되는데 value 값은 변경하고자 하는 그 입력 그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그 가변 저항에서는 read value 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from row 같은 경우에는 이 그 value 값의 최소값 그리고 밸류 값의 최대값 그리고 이 값을 어떤 값으로 치환시킬 것인지 그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제로 보면 이 x라는 그 변수의 범위가 1부터 50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을 50부터 1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각각 매칭을 시키면 1은 50으로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50은 1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또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음수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50의 범위를 50부터 마이너스 100까지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도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0부터 1023까지 변경할 수 있는 이 범위를 0부터 10까지 범위를 한번 맵 함수를 통해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read value 값을 가져오고 이 값은 최소가 0에서부터 1023까지 변경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0부터 10까지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그 값을 임의의 변수로 저장을 시켜야 되니까 y라는 변수로 한번 저장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마찬가지로 y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시뮬레이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은 동일하게 0이 될 거고요. 이 값을 노브를 통해서 증가시켜 보면 1023까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10에 각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맵 함수를 이용하면 원하는 범위 내로 값을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값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